토론토에는 참 많은 영화제들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토론토 노스역에서 열리는 제7회 떡과 물고기 영상제를 찾아왔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톡톡 뛰는 떡과 물고기 영상제. 한번 가보실까요? 제7회 2018년 떡과 물고기 영상제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떡과 물고기 영상제 아까 방금 보셨듯이 떡 5병이요, 그 성경에 나오는 5병이요, 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로 몇 천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주제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저희가 준비한 게 그렇게 뭐 거창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희 조촐한 걸 준비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안에서 더 많고 더 무거운 것들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떡과 물고기 영상제는 청년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영화와 그 다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좀 선한 영향을 끼쳐보자고 그래서 시작한 단체이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제보다는 좀 많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출품작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한두 개 정도? 아, 저희가 이번에는 좀 새롭게 이제 대학생부터 어른분들까지 이렇게 저희가 작품을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그 성향 영향력이 조금 밑에까지도 갔으면 좋겠어서 청소년 영화제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저희가 과제를 주고, 그 다음에 스토리의 앞부분을 저희가 찍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읽는 그런 과제를 줬는데,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서 생각보다 어린아이들이라 아이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았고요. 일단 그리고 메인 영상제는 항상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딱 꼽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영상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어쨌든 방향성이라고 하면 선향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영상으로서 그런 거를 끼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냥 딱 기계들이 있고 그렇게 카메라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제한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좀 참여를 같이 하는 것들이 저희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영상들을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토론토에서 만들어진 거고 정말 좋은 작품들이면 항상 상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What it would look like if you didn't, and the difference was extreme, and he gave me a choice. He also made that choice very easy.